깜짝 놀랐잖아. 많이 아픈 건 아니라며. 어? 생각해보니까 네 배가 안 터졌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당한 거더라고. 들어와.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이야. 커플은 일심동체 아니야? 대신 맞아줘도 억울할 거 없지? 억울하진 않은데 유치하다 이건 좀. 나 원래 열나 유치한 거 몰랐냐? 바람 피울 때부터 예상했었어야지. 아참, 하나 또 빼먹었네. 맞아, 베개도 던졌었어 그 새끼가. 화장실에도 한번 갇혀볼래? 어떤 기분인지? 그래, 일로 와봐. 가서 또 그 쌈자란 개자식한테 가서 일러. 내가 그랬다고. 그 자식 조폭이냐? 열러잘 싸우대. 아, 잠깐만 말로 하자. 나 얘기하러 온 거지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. 뭔 얘기? 난 얘기 필요 없어. 눈으로 다 봤는데 뭔 얘기를 떠드냐? 설명할게, 설명하려고.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건지 설명할게.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? 너 끝까지 사람 갖고 노냐? 이게 진짜! 야, 감독님 오셨다. 야, 둘이 뭐해? 아, 감독님. 아니, 시주씨 얼굴 그건 뭐야? 물이야?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 땀이 좀 나서. 땀으로 세수를 했나? 저기, 감독님, 일단 여기 앉으시고요. 너 아프게 왜 서? 서기씨 빨리 누워. 자, 고. 아, 저 감독님, 이 여수는 뭘로? 그래, 좀 어때? 괜찮아 보이는데? 아니요, 안 괜찮은데요? 감독님, 저 지금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, 저 인연아우랑 앞으로 촬영 못합니다. 분량 다 빼주세요. 이건 감정이입의 문제예요. 바람둥이 인연아우한테 이입해서 연기가 안 돼요. 저 불려 같은 얼굴을 보고 저보고 사랑하는 연기를 하라고요? 하! 촬영 못합니다. 얘가 좀 아까 주사를 맞아가지고 좀 취해가지고. 나? 사생활 관리 안 되는 연기자랑 저 같이 못한다고요. 진심입니다 감독님. 인연아우를 사약을 먹이든지 참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기 시키지 말고 거기서 그냥 늙어 죽게 하든지 조치 취해주세요. 안 그럼 저 촬영 못합니다. 야 임마, 너 지금 감독님 다. 아니 이거 한동민 씨 순진한 척하면서 양다리 가시덩어리 스케드래요. 저 딸애가 무슨 인연아우를 해요. 죽은 인연아우가 알면 통검을 하겠네요. 어이가 없어서. 아니, 그럼 다 내보내주세요. 죄송합니다 감독님. 아무튼 나는 뭐 누가 옳은지 모르겠고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일단 설득될 때까지는 따로 코트 가야겠는데. 죄송합니다. 언젠가 한 번은 내 꼬장 부릴 줄 알았는데 이런 일로 이럴 줄은 몰랐네. 감독님 가시죠. 아무튼 촬영장에서 봐. 이따 얘기해.